실사 같다. 어, 너무 빨라.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워커입니다. 예,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은 언크래시드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뒷부분에 풀버전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즘 DJI 아바타가 참 인기죠. 저도 이제 FPV를 운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현재 아바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아, 기다리고 있다가 출시된 걸 늦게 알아서 알아보니 1차 예약 판매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2차 예약 판매 중인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조종기를 먼저 구입을 해서 과연 내가 FPV를 다룰 수 있을지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언크래시드라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우선 준비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조금 전에 지나간 영상에서 어시스턴트 2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여 조종기를 활성화 시켜주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영상에서처럼 1.5mm 육각 렌치로 뒷면을 열어서 모드2 기준으로 좌측 스로틀 텐션을 본인에게 맞도록 맞춰주어야 합니다. F2는 시계 방향으로 적당히 조여주시고 F1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당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USB2C 케이블이나 C2C 케이블을 PC와 연결하여 조종기의 전원을 켠 다음 스팀 언크래시드를 실행합니다. 조종기와 PC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컨트롤에서 스틱을 움직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픽 설정을 베리 하이로 맞춰봤습니다. 네, 레이트 값은 본인에게 맞게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리 설정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저 자동차 두 대를 추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와 같은 그래픽 참 매력적입니다. 리프트 오프를 선택하려다가 그래픽이 실사와 같은 언크래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그런데 자동차에 근접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